제주도 푸른 밤 구별 아래 프로리아. 오랜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 정신 잠깐 나갔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 바로 제주도입니다. 근데 오늘 갈 곳은 어디인데요? 옆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쪽으로? 그 해상 공격 발전기, 설마 이거랑 관련된 업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해상 풍력 발전 ONM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고고싱 할까요? 잠시만요. 저희 체크포인트 확인하셔야죠. 아, 맞다. 저희 체크포인트 있었잖아요.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제주도 탐험하면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까요? Let's go! 까꿍.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 여기 들어간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담당자분. 아, 저는 두산중공업 풍력 ONM 팀의 최인욱 과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원격 운영 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상 풍력 8000 ONM 업무 하러 왔는데 그 업무가 정확히 뭔지 강력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원격 센터에서는 전국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리모티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Remoted Operating System?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의 체크포인트 아닌가요, 비디님? 맞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알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알람 상황이 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알람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저기요. 아, 근데 돌고 있죠? 네. 형님, 궁금한 거 있어.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풍력 8000 산업에서 네. 해냈던 성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는 우리나라 바람에 이제 특화됐어요. 기자재를 만들면서 국산한 부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초기에는 사실 기술력이 좀 부족해 30%밖에 못 썼지만은 지금은 70%까지 국산 부품을 가지고 지금 기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PD님 키워드 체크포인트 나왔어요. 네. 국산화. 너무 좋은데 엄청 뿌듯하시겠네요. 아, 뿌듯합니다. 네. 시민 입장에선 불만이 좀 있나요? 아니면 반응은 좀 어때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반대도 있으시고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물고기의 종류들이 늘어나고 소음도 이제 생각보다 많지 않고 지역 경제 발전은 많이 이루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이제 해당 지역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린 뉴딜가 대세이잖아요. 열심히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계시나요? 첫째로는 저희가 풍력 2공장을 최근에 이제 신설하고 관련된 또 담당자들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산 부품 비율을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에게도 저희 기자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유지보수 전문 협력사들에 대한 고용 창출도 저희가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계속 모니터링 해야죠. 잠시만요. 선배님 뭔가 떴어요.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7호기가 에러라고 돼 있죠. 전남 육상 발전단지에서 지금 알람이 떴어요. 저희 모니터링 요원이랑 같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이트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려드리면 될까요? 저희 회사에 이제 원격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직접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프로그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까 좀 모니터링 하다가 저기 에러 하나 떴어요. 이거 좀 조치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알람 먼저 확인할 거고요. 지금 어느 쪽 문제인지 사전 준비하고 점검 진행하도록 할게요. 릴레 템퍼 좀 확인하셨나요? 네, 트렌드 값 확인했는데요. 이거는 펌프 문제가 아니라 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센서 접점 위주로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 빨간 멀쩡해졌네. 네. 그렇죠. 그 방금
저 사이트 매니저분이 조치하셨나 봐요. 아, 그럼 이제 업무 끝났어? 아, 업무가 끝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에서도 업무를 하지만 네.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인 거죠? 실제로 풍력 발전 단지에서 작업이 있어요. 아, 그게 좋은데? 그 플로리안 열정으로 다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Let's go! 풍력 발전기 안에 리프트가 있어요. 주기 점검하는 날이라서 가서 같이 좀 하시면 됩니다. 올라간다고? 네,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망했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네, 이창우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안전교육이랑 전반적인 작업사항 말씀드리고요. 같이 현장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추워서 얼른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 따라오세요. Let's go! 왜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강력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전호기를 대상으로 네. 그 저희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리프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현장의 특성상 항상 안전에 아이고 떨리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안전에 항상 유의하면서 현장 점검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안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수한 자만이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안전 교육 한번 받도록 할까요? 네, 이상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 교육을 마무리되었고요. 안전하게 이수했다라는 이수 중에 이제 서명을 하시게 되면 이제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믿고 가도 되죠? 네,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믿어도 되죠? 네. 아이고, 한국에 와서 풀거 다 하게 되네요. 여기는 이제 유지보수 현장에 가기 위한 승선장이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멋있게 장비 입고 왔는데 내 건 어디 있어? 아, 여기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거요? 안전 헬멧 착용했고요. 하네스, 랜야드, 러너,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면은 모든 안전 장구를 착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봉! 가실까요? 따라오세요. 야, 그냥 가시면 동기를 버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다 본 적이 없어요. 바로 밑에 물인데 여기 밟아요? 손 네, 여기서? 아 됐다. 아 그렇게? Let's go! 만나요. 오 이제 보이네. 우리 PD님 거의 도하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무서워. 오 마이 갓. 어떡해?